어서오세요. 소금이의 치과입니다. 저는 위생 좀 더럽고 보이지만 비닐에 바닥을 깔아줄 거예요. 그래도 진료다운 진료를 보기 위해서. 소금이 치과의 진료 차트. 나 선생님 맡아주실 분? 저는 충칠회사 개박살레 개박살 선생님이십니다. 집에 대고 하나도 없고 있으시고요. 선생님 머리가 너무 없어서 빛나거든요. 머리카락 좀 심어드릴게요. 세가닥 나중에 가발 쓰고 오세요. 윤씨니까 윤계 박사님 선생님이시죠. 오늘 환자는 보니까 이쯤에 충치가 있어요. 충치가 드디어 충치 환자가 오셨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맨 오른쪽 아래 치아에, 아 왼쪽 죄송해요. 왼쪽 끝부분 치아에 충치가 있어요. 충치인데 얘가 무슨 충치냐면 사랑니예요. 그 매복 사랑니라. 그래서 환자가 이 손님분이 환자분이 잇몸이 많이 부었어요. 잇몸이 좀 많이 부었다. 그래서 오늘 치료를 해줄 거예요. 짜자잔. 오늘 손님이 저는 충치가 벌써 이렇게 있고요. 잇몸도 많이 부으셨거든요. 치과에서 마치 이제 하기 전에 양치가 좀 먼저 필요해요. 미세한 충치는 양치만으로 잡을 수 있어요. 잇몸이 많이 부어서 건들면 아프잖아요. 살짝만 할게요. 컵에 물을 받아서 물을 가져왔어요. 물을 따라서 조금만 따라줬고요. 됐고,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잠깐 닦아줄게. 마취 주사를 넣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주사기가 아직 없어서 주사기 대략 비슷한 거. 마취도 마취 주사 양면 이거 좀더 이렇게 양면 위에도 넣어주고요. 됐었으니까 이제 조금
어마무시한 도구를 쓸 거야. 짜잔. 드릴. 여기 이제 입문 부분을 짤 거거든. 이렇게 동그랗게 나왔죠? 이번에 칼로 이놈을 드러낼 거예요. 제가 꿰매주면 되니까 괜찮아요. 살살살. 그리고 마취해도 별로 안 아프죠? 충치가 벌써 드러나요. 몸에 나 좀 잘못 건드려도 아프시겠다. 네. 살살, 충치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 몸이 충치를 빼내야 돼요. 어떻게 빼냐. 살살살살 긁어내다가. 얘는 이제 안 되니까, 쉽게. 어디? 안쪽을 파내서 긁어낼 수밖에 없겠어요. 좀만 참으세요. 별로 안 아픕니다. 세균이 벌써 나왔죠? 충치균은 다른 치에 옮길 수 있으니까 떼어서 잘 보관해 줄게요. 더러워. 죄송해요. 환자분인데 제가 더럽단 말을 함부로 했어. 장갑이 있었으면은 장갑으로 꺼냈을 텐데 장갑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치과 실격인 거 아니냐고요? 선생님이 급하게 오셔가지고 내보여줬어요. 스티커. 스티커라기 충치. 여기 긁어냈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놀이끼리한 충치가 또 보이죠. 이게 다 치석이에요. 안에 사랑니를 안 빼서 여기 보면은 눕혀있는 사랑니는 아닌데 다행히 여기 노랗게 이 충치가 보이죠? 이게 다 충치거든요? 이거 어떻게 극혐. 시카에서 내가 호들갑 떨어. 안 되겠어. 여기 이 몸을 좀 더 째자. 이 부분을 많이 째, 많이. 안 그러면 보이지가 않아. 옆에 드러내야 돼. 세균을 다 긁어내서 스케일링이 필요할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면? 옆에도 좀 도려낼게요. 안 되겠어. 윗몸을 좀 많이 도려내야 돼요. 옆에도. 옆에도. 옆니도 조금. 안 돼.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영재 평소에 잘하세요, 진짜. 그러면은 공부 지금 떨어져 나가요. 응, 좋지. 잘하네, 그렇지. 거의 다 나온 치아를 저희는 이제 쪽지가 심하면 치실로도 빼거든. 엉터리 같고 막 충치 치커라고 막 잘못 얘기하는 그런 일하지만 저 한번 믿어. 그리고 한국에 돌려서 묶어준다. 그래서 그 자국 피나요? 그 이모 부러지나 봐. 묶어주면 붓기거든요. 이거 뽑아줄게. 이빨을 지금 제가 닦아서 이 정도인 거지. 뽑으면 또 이렇게 충치 때문에 색깔이 변색이 될수 있어요. 하나 잡아당겨서, 아이고, 풀렸다. 하나, 둘, 잡아당기면 풀이 뽑힐 거예요. 하나, 둘. 색깔이 너무 갑자기 노리끼해진 것 같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양치를 너무 안 해가지고 색깔이 변색이 된 거예요. 이빨 뽑았으니까 잘 가져가서 집에 지붕에 던져놓으면 분명히 이제 새가 가져가서 물어 갈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럼 두실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잇몸이 부어가지고 치료를 좀 해줘서 가라앉힌 다음에 제가 잘 꿰매줄게요. 지금 신경을 파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어차피 이거 많이 부어가지고 잇몸 부은 것만 좀 처리해 주려고요. 오늘 잔뜩 부어버리셨네요. 이빨이 썩었는데 상어로 초콜릿을 주는 이상한 치과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보시면은 충치가 또 아직 제거가 안 됐어요. 얘로다 아니다. 치료 제거가 안 되면 다시 해볼게요. 물에 치약에다 물을 묻혀서 긁어내서 충치가 잘안 닦이면 제거도 긁어서 하거든. 여기가 잘 나눌 수 있으니 꿰매줘야 되는데 열심히
16개월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다른 허리 치과에 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잇몸 부은 거랑 막 색을 잔뜩 낀 프락을 제거했습니다. 색깔이 섞여서 이제 이상해질 거야. 나름 괜찮은 색이 돼. 연한 색깔이 돼버렸죠? 네. 아이는 아이 진찰 다 끝났고요. 치료 비용은 5천만 원입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세요. 안녕.